네, 리오프닝 쪽이 올라왔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들이 옥석 가리기가 저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하면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거론하시는 분들 글쎄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들은 지금 실적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항공주들도 그렇고 여행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들도 그렇고 주가가 저는 안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너무 컸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여행 진짜 많이 가? 이게 실적으로 찍혀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찍히는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 강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영화관이고요. 그다음 백화점입니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주말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건 당장 지금 우리가 영화관 가서 티켓을 끊던 백화점 보드 하나 사면 매출이 따박따박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들과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 면제 이런 것들을 시행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안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에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여행을 갔다 와도 된다라는 것들이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 취항을 안 했던 멈췄던 것들 다시 취항을 하면서 여행객들이 꽉 찰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의 증가를 막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기 실적 악화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리오프닝 얘기하실 때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먼저 우리가 발이 가는 데를 찾아보자 하면서 리테일 쪽도 말씀을 하셨었고 편의점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쇼핑 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우리가 영화관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갔다라고 SNS에 올리고 있고 뭐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 더군다나 우리가 좀 볼거리들도 요즘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CJ, CGV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OTT 쪽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주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못 나가다 보니까 이걸 봤는데 저도 지금 한 1년 반 보니까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좀 지겹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서 본다라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볼 거는 이제 극장 가서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 나가서 나들이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나간 김에 뭐 올 봄에 입을 옷도 좀 사고 여름에 입을 옷도 좀 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CJ 시집도 그렇고 현대백화점에 대한 얘기들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다양한 매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도 차트가 대한항공 차트 비교하면 저걸 비하면 뭐 차트가 다르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하나투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울기가 떨어졌죠. 예. 조금 전에 봤던 현대백화점은 기울기가 우상향인데 대한항공은 좀 뚝 떨어진 느낌이 있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트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뒤 이런 쪽들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 기대 현상이 있었고 뒤늦게 이제 우리가 반영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중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최근에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롯데 쇼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거 롯데에서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그렇고 읽어내셔야 될 게 롯데가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데 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안 싸움이 있었죠. 형하고 싸움이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롯데가 스스로 밝혔듯이 당시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롯데 그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거 비용이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드 문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지금 롯데 쇼핑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현대차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참고하시고 어찌됐든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양한 사업부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쇼핑도 있습니다만 영화관도 있어요. 롯데 시네마도 다 롯데 쇼핑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뭐 불안감을 잠시 자아냈었던
부산 문제도 잘 해결됐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이죠. 차트 모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나름대로 차트를 보시다 보면 잘 올라가고 있네 이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쇼핑 대장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그 6년 만에 지금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기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1%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16,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단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 손절 라인은 좀 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1차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기관 쪽의 수급력도 굉장히 좋네요.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